참 걸그룹 좋아한다. 야, 얘는 걸그룹에 그냥 미쳐 있는 것 같아. 너 무슨 걸그룹 갤러리 뭐 이런 거 하냐? 이 걸그룹에 그냥 환장했네 얘는. 임마 대포 카메라 들고 다니는 거 아니야? 올리는 글들마다 그냥 거의 걸그룹 글이네. 우리 카페에서 굳이 이런 바이럴들이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다. 모태 미녀네. 어렸을 때부터 이목구비 또렷했고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도 역변은 없었고. 고양이 상이야? 처음 본 얼굴이라. 이건 귀엽다. 이건 잘 따라했네. 응추가 최고야. 야, 근데 존나 현타오겠다. 어찌 보면 이제 자기를 알리고 자기가 이제 스타가 되기 위한 어떤 그런 과정 중에 하나겠지, 이런 것들이. 근데 이제 사실 뭐 아이돌들도 학과 아이돌들 있잖아. 학고 시절 때 이런 막 정말 듣보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모르겠어. 이 걸그룹이 지금 지금 이 친구가 속해 있는 이 걸그룹이 어느 정도 지금 뭐 위치에 있고 이런 건잘 모르겠는데, 이 학고 시절 때 이름 모를 그런 막 정말 케이블 프로그램 같은 데서 막 섭외되고 그래가지고 없다, 행사도 나가고 막 정말 여러 그 무대들도 오르고 방송 활동도 하고 막 그러겠지만은 현타 존나 올 것 같은데. 그지? 아니 나야 풍선을 받으니까 막 눈도 모으고 막 나이다 이 지랄도 하고 별 개지랄 다 하지만 난 바로 정산받는 시스템이잖아. 근데 이 친구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뛰고 그랬는데, 이달의 소녀 추 봐봐. 개처럼 일했는데 돈 한 푼 정산 못 받았대잖아. 싸가지 없는 회사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 얼마나 현타오겠냐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봐봐, 난 이렇게 그 100개 바로 정산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거 해도 크게 현타가 안 온다는 거야. 근데 이 친구들은 진짜 열심히 진짜 개처럼 일했는데 잘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20대 초반부터 해가지고 이제 뭐 어리면 이제 10대 후반부터 해가지고 20대 중반 후반까지 딱 20, 29 딱 그때까지라고 봐 나는. 그 아이돌의 어떤 그 생명이랄까, 그 수명이랄까. 그럼 그 한 그 거의 그 10년을 이렇게 데뷔해갖고 그 10년 동안 연예계 활동하는데 큰 어떤 빛을 보지 못했어. 그럼 얼마나 현타가 올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지. 그러니까 소속사도 잘 들어가야 돼. SM이나 JYP나. 근데 또 그런데 들어가도 고충이 뭔 줄 알아? 데뷔를 언제 시켜줄지 몰라. 프로젝트가 있다 라고 막 입소문이 존나 퍼지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몇몇을 꾸려. 그래가지고 그 와중에서 그 속에서도 이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소녀시대 초창기 멤버들도 완전 달랐었어요 지금이랑. 예. 무한 경쟁 시스템이기 때문에 학고 소속사 특이기네. 연습만이 살 길이야. 현타오는 그런 거 안 한다. 연습만이 살 길이야. 그리고 이 친구들 정말 멘탈 케어도 해줘야. 요즘은 소속사에서 멘탈 케어도 한다고 뭐 정신과 상담도 막 잡아주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 뭐 그룹 활동이니까 당연히 단체 활동할 거 아니야. 뭐 적게는 3명, 많게는 막 5명, 6명. 근데 그 중에서 한 명만 잘 돼. 그럼 어떤 뭐 예를 들어서 AOA의 설현 원툴 뭐 이런 느낌이 돼버리면은 나머지는 내가 쩌리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야. 내가 열심히 춤추고 노래하고 연습생 생활을 했는데 입마만 잘 된 거야.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겠어? 질투를 안 해야 되는데 질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 나이 때. 자연스러운 거거든. 근데 조금이라도 그런 모습이 막
화면에 잡혀가지고 나가가지고 나중에 존나 억가당해. 어, 표정관리 못하고 막 그래가지고 진짜 연예계 활동하기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래서 인방으로 온 거야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알지? 내가 이래서 인방으로 온 거야. 힘들 걸 알고. 맞지? 그치? 어. 인정. 미스이도 수지 따돌림 당했었잖아. 역시 인방계의 승리. 아, 빅토리란 뜻이지? 어. 아이돌 데뷔했으면 같은 팀까지 날아보냈을 듯. 그딴 소리 하지 마, 씨발놈아. 다음. 내 다음 윤군 기억 기억. 팀쿡이 애플페이를 한국 지원 안 해주는 이유가, 아 이거. 이 아줌마가 계속 집요한 성관계를 애원했다고 팀쿡한테. 왜 그럴까? 팀쿡이 지금 일단 뭐 성공한 CEO고 뭐 그러니까 이 CEO의 명석한 두뇌를 가진 유전자를 물려받아서 내가 이 아이를 낳으면은 이 낳은 아이가 나중에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에서 비롯된 걸까? 뭘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들러붙는 이제 성공 남자가 성공하면은 들러붙는 여자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은 그 유명 래퍼 있잖아요. 그 누구지? 그 이거 대입자로 유명한 그 래퍼. 어. 아 금마 있잖아. 드레이크. 드레이크 같은 경우는 콘돔에다가 그러니까 여자랑 관계를 맺고 콘돔을 화장실에 버렸대. 근데 버리기 전에 주방에서 핫소스 갖고 와서 콘돔에다 핫소스 찍 뿌렸대. 그 상태에서 버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자가 관계 맺고 나서 그 콘돔에 구멍 들어가고 자기 거 이제 넣었는데 이제 그게 들어가 버린 거지. 어, 핫소스가 들어간 정액을 자기 거 이제 그 꽃잎에 들어가 버린 거지. 예. 그래가지고 바로 그냥 뭐 꽃잎에 불났다 이러면서 막 춤추고 막 그러다가 예 고소하고 그랬대요. 드레이크를. 뒤에서 허튼 짓거리 하지 말래 이거지 뭐. 예. 바로 그 자리에서 예 지카 불고기가 되는 바람에 그랬다고 합니다. 예. 자. 비용 실련 기업 기업 기업. 통화하겠습니다. 콩원이가 이번 또 올린 거네. 닥스훈트녀 정채연. 매콤제육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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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왜 닥스훈트녀야? 키가 작나? 팔다리가 짧나? 아 표정 지금 봐도 존나 킹받네 이 아저씨. 촬영 중이란 거 알았을 거 아니야. 그치? 이 아저씨 존나 킹받지 않아? 몇 년이 지나도? 맞지? 자기 딴에는 귀엽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찍었을라나? 아 이거 진짜로 표정이 존나 킹받네. 나 입이 제일 킹받아. 이 시선 처리와 어떻게 하냐 저거.
표정이 딱 나락 감지할 때 표정이네. 인터넷 방송 여비지가 계속 생기는 경우. 아 이거 너무 옛날 자료 아니야? 아. 연예계 은근슬쩍 뭐. 아. 아 이 아저씨 근황 월드컵 나온 거 보니까 존나 짠하더만. 그냥 먹고 살라고 선택한 길인데 불러준 데도 없고 막 그러다가 아직도 스타 팬들한테 민심 안 좋아? 이 아저씨? 캐리 아저씨 어때요? 좋을 수가 없다. 아오리, 네. 이분은 저 잘 해결됐나? 몸에 뭐 이렇게 뭐 그 자국 났고 그래가지고 주사 자국인가 뭔가 남아가지고 뭐 난리 났잖아. 잘 해결되셨나 모르겠네요. 네. 결혼하셨죠? 겁나 털털하다. 이 저 이 그룹 이름 뭐지? 마마무. 조이. 크러쉬 존나 부럽네요. 진아. 진아는 완전 날아갔죠. 뭐 어떻게 막 다시 회생 불가죠? 나이도 있고 뭐 그래가지고. 근데 원탑이긴 했어 몸매가. 진짜로 현실판 남이 몸매라고 해야 되나요? 목도 길쭉하고 팔다리 엄청 길쭉하고 그죠? 미국 갔어? 이때 턱돌이 욕 존나 먹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SNL 아이고 노주현 아저씨 아이고 임창정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 갑자기 등이 뜨들어 오니까 확 이제 밀치려고 하다가. 그리고 김종국 씨가 그럴 리가 없잖아, 그지? 이건 뭐 하나의 해프닝이죠. 이때 이 예능 찍었을 때 양준혁 아저씨 욕 존나 먹었었어, 진짜로. 양신. 지금 결혼하셨죠? 육성재랑 조이 때. 근데 이때 나는 보지는 못했는데 짤로 많이 돌아다니는 거 보니까 조이가 엄청 육성재 좋아했었나요? 육성재가 좀 약간 빼는 스타일이었고 그랬나요? 명승 사자도 존나 웃기던데 기윽. 명연만 하시다. 이거 좀 위험한, 좀 많이 위험했는데?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요?
야, 근데 레전드가 안 나왔네. 나 그거 보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손진영. 손진영 레전드 몰라? 잠시만요. 진아 손진영. 이거 레전드인데 진짜. 이때 욕 엄청 먹었었지. 아, 그만해라 콩원아. 너 뭐 이렇게 몇 개를 올리냐? 슬기는 킹정이야. 받아야 할지 멘붕 온 거지. 기웃. 그랬겠지 뭐. 와, 현빈 아저씨랑 손혜진 씨랑 이렇게 웨딩 사진 올라왔네. 아이구야. 둘이 진짜 결혼을 하는구나. 아니 그 저 협상인가? 그 영화에서 같이 호흡 맞춰보고 그때부터 서로 사귀게 되고 그랬나요? 불시착이 뭐야? 사랑이 불시착. 아, 거기도 손예진 씨가 나왔었어? 아. 나도 마지막 몰라. 일티어 스타끼리 결혼하네. 그걸 안 봤냐고? 결혼하지 마라 시오피유. 나 안 봤어. 내가 마지막으로 챙겨봤던 드라마? 스카이캐슬. 축가 1부는 거미. You are my destiny. 김범수 아시는 그대 오직 그대만이 내 첫사랑. 축사는 장동건, 이분은 폴킴이 노래 불러주고. 기가 막혔네. 그 손예진 씨가 더 누나죠? 그건 린이고. 아, 그 린이 부른 거야? 다 동갑이야? 어제 이미 결혼식 올렸는데 결혼했음 둘이. 오래오래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 송송 커플처럼 그런 결말이 안 나왔으면 좋겠네. 나 그때 진짜 충격이었거든. 둘이 겁나 잘 살 것처럼 보이고 송중기한테 약간 좀 그런 그 시선이나 그런 글들이 좀 많이 올라오긴 했었어. 그 당시에 뭐 송혜교랑 저기 하는 거, 저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 말리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러면서 굉장히 말들이 많았는데, 야, 그래도 정말 상남자처럼 그렇게 결혼을 하더라고. 그래서 야, 참 멋있다. 송중기 진짜 상남자네.
3인분에 만원인 족발집. 3인분에 만원 족발집. 살코기로만 담아주고 650g 3인분에 만원. 근데 야 이름 자체가 만원 족발이야? 줄 서네. 족발 나오는 시간도 적어놨네. 9시 30분, 12시 10분, 3시, 5시 30분 뭐 이렇게 나오네요. 맛은 그저 그런 족발맛. 특별한 건 없는데 졸라 맛있는 것도 아니다. 무난한 족발인데 가격이 오진다. 만 원이니까. 뽀뽀뽀뽀. 감사합니다. 저런 것 같은 우리 동네에 없음. 저게 서민 음식이다. 인천에 있으면 갈만하겠네요. 부평이니까 갈만하네. 저는 안 갈래요. 뭐만 하면 바이럴 이지은 리은한의 비응신들. 저는 안 갈래요. 족발 먹고 싶지가 않아. 족발 맛없어. 모르겠어. 어느 순간부터 족발 안 먹게 되네. 족발 마지막으로 먹은 지는 몇 달 됐어요. 네. 안 먹을래요. 네 발을 핥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발 핥겠습니다. 갱맘 TV가 어디야? 갱맘이라는 그 유튜버 분인가 봐요. 손가락 모아봐. 롤튜버야? 군캉스 끝. 아 이건 좀 논란이 있었겠는걸? 공익훈련소 퇴소한 전 프로게이머인데 퇴소하면서 이제 집 가는 그 기차 안에서 군캉스 끝 이러고 SNS에다 올렸다라니까. 근데 이게 저 어떻게 보면은 저도 그 신교대 있을 때 그 저 뭐냐 공익 친구들 집에 갈 때쯤 돼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면서 뭔가 우리랑 정을 떼는 듯한 그런 모습. 예 갈게 잘하고 뭐 잘 군생활 잘하고 가야지 이제 우리는 이러고 딱 이제 가는데 뭔가 씨발 기분이 좆같긴 하더라고. 레알 진짜 마운트 포지션 잡고 좁히고 싶었는데 공익 새끼가 저런 말 하면 참아자도. 아니 근데 자신을 낮춰서 자신을 낮춰서 하는 말일 수도 있으니까 이게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거든. 이 군캉스 끝이라는 거는 나쁘게 해석을 한다면은 좆뱅이 까라 나는 끝났다 이렇게 느낄 수 있겠고, 다른 뜻으로는 아이 난 뭐 어디 내세우지도 못할 뭐 사실 공익이니까 예. 군캉스 아니겠어. 그렇게 크게 고생한 것도 없고 집에 갈게요 이런 느낌일 수도 있고, 일단 두 가지 정도 의미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근데 뭐래 의가 사세기가 싸다 왔쳐라.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 다음 비웅신 한남새끼들 또 지들끼리 갈라치고 싸우네. 이러니까 여초에서 지읒으로. 그러니까 그냥 뭐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이거 가지고 막 어떤 새끼 막 풀발기 해가지고 그냥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유사 수컷 새끼들아. 이 거북유방단 새끼들 그냥 그저 롤키고 칭칭이지 지랄이나 하지 시발남들이. 이게 열받을 거냐? 나 솔직한 말해서 저 아저씨가 저렇게 했다 그래도 나 크게 뭐 열받거나 그러지도 않아. 뭘 그렇게 빡치고 짜증내고 화낼 일이 그렇게 많아?
어쨌건 친구랑 같은 아파트에 살면 안 되는 이유. 친구랑 같은 아파트 살면 존나 재밌겠다. 맨날 놀러가고 같이 맨날 맥주 한 캔 하고 씨발. 그럼 여자친구 안 사귀어도 될 듯. 진짜 인정. 귀엽다. 의가사 미필 새끼가 저런 말 하니까 개패고 싶네. 귀엽다. 사망토론 당신의 선택은. 이국주 얼굴 전지현 몸매, 전지현 얼굴 이국주 몸매. 이거 이제 못하지 않아? 이거 예전에 막 오남이 이렇게 해놓고 했는데 지금은 불편해져갖고 이거 사망토론 이런 걸로 못해. 어, 그렇지 않아요? 상품화 한다고. 난 안 해. 애니 실사와. 오. 아이고. 좋네. 넘어갑시다. 근데 진짜 그런 거 하면 요즘 조선족 들어와서 댓글 단다. 평천학문으로 돌격하는 영상도 찍는 거야? 어, 뭐야 이거? 뭔 뭐야? 결혼 바이럴이네. 결혼 바이럴이네 이거. 야 무섭다. 존나 징그럽다 눈이 뭔가. 애교를 떨어본 적 없는 누나?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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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바바라 팔빈 이후로 나는 이런 느낌 처음이네. 야. 왜 또 댓글로 싸움 났어? 코가 존니 이상하네? 코가 뭐가? 코 개 이쁜데? 감샷. 코 높아서 그래 보이는 거. 코 높아서 그래 보이는 거 낮은 네가 알겠노. 예, 여자가 더 쩌는데 집가는. 개씹 사기코인데 저기 이상하다고 하는 거 보니 남자 베리나 같다. 못 갖는 거 욕이라도 박아보자 마인드. 여우와 심포도야? 참 별걸로도 많이 싸우네.
합격. 왜 예쁜 얼굴 좀 찍어보자. 안 좋아. 안 좋아. 알았어, 안 할게. 안 좋아. 핸드폰 놔둬. 왜 핸드폰 놔둬라 그래? 핸드폰 놔둬. 아, 핸드폰 여기 놔둘까? 귀요미. 아빠 왔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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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아이고 아이고, 이런 맛으로 애기를 키우는 건가? 이런 맛으로 결혼을 하는 건가? 아이고, 걸음마 막 돼가지고. 아이고! 이야. 니가 나음이니? 반갑다. 결혼 바이럴이네. 이준석이 그래도 나섰네요. 이준석이 그랬어요. 병 같은 달라차. 미래가족부 당과 온도차. 그래, 여가부 폐지 부합해야 한다. 여성가족부가 폐지 후 미래가족부 신설을 고심하고 있다는 보도에 폐지란 입장에 부합하는 식으로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얘기했다고. 진짜 쓰레기 같은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구나. 아이고야. 아이고. 우리나라에 전쟁 안 터진 걸 참 다행으로 얘기하지. 다음. 삼성에서 또 제품 폭발 일어나고 난리 났네. 삼성 어떡하려고 그러냐? 버즈 플러스 순정 중에 타버렸네요. 버틴 지옥 같은 새끼. 큰일이네 진짜 삼성. 여자들이 싫어하는 장난. 여자들 올림머리 했을 때 귀엽다고 그 머리 똥 만지는 거. 자꾸 흔들흔들 하는 거. 화장했는데 얼굴에 손으로 장난칠 때. 잠깐만. 왜 여기서 허경영 아저씨가 보이지? 아니지? 머리를 저렇게 해서 그럴까? 김정은. 입맛 잘 따라하네. 아이 귀여워. 하지만 결혼 바이럴이야.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알아야 할 다섯 가지. 첫째, 내가 틀렸을지도 모른다. 둘째, 내가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셋째,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넷째, 말하지 말고 들어라. 답하지 말고 물어라. 다섯째, 존경은 권리가 아니라 성취다. 그래요? 새겨들으라고. 그래서 저는 누가 뭐 조언하고 뭐 그 저기 조언을 구하고 이런 얘기 있으면 그냥 들어주고 얘기를 안 해요. 그냥 그래 네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 그래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 너가 원하면 하는 게 맞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요. 저는 지금은 그래요. 예전에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면 그렇게 얘기하는 편이 내가 마음이 편해요. 예. 괜히 내 말대로 했다가 안 되면은 내 탓을 하더라고. 아, 전 변했죠. 그래, 건강해라. 랄프한테 뭘 물어봐요. 랄프가 딱 그 해주는 얘긴데. 예. 이게 뭐야? 앞차 운전자의 메뉴? 아, 삼겹살이랑 쌈장 여기다 위에다 놓고 갔구나. 근데 랩이라서 이게 차랑 딱 밀착돼갖고 안 떨어졌구나. 수락산에서 정상석, 수락산 등 정상석 실종 사건 20대 피의자가 붙잡혔다. 수락산 주봉 600 해발 637m 여기서 이 정상석이 연이어 사라진 사건의 피의자로 2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사라진 비석 범행 20대 대학생이었고 내 힘에 희열을 느껴서 그랬다고. 야, 이 돌을 그 저기 그 정상에 있는 이 돌을 갖다가 저 땅바닥에 던져버리고 밀어버리고 그랬구만요. 수락산 전상에 있던 도정봉 정상석이 사라졌다. 힘이 세긴 세네, 임마. 루프가 훼손되고 정상석 3기가 사라지고 불안삼 애기봉 정상석도 없어졌다고. 저기서 사진 한 장 찍는 것이 이제 그 마무리인데 쥐약 처먹은 새끼가 할 짓거리가 뒤지게 없었나 보다. 아휴, 왜 저러노? 병신, 아유, 씨발라. 자, 마지막 페이지 여기까지만 딱 보고 오늘 이슈는 여기서 딱 끝내도록 할 거예요. 서비스에 만족한 딸 네일아트 해줬어요. 참. 아이고, 귀엽네, 진짜. 이 자식 키우는 재미가 또 있겠어요, 결혼하신 분들. 예. 여기서 1년을 버티면 10억? 내 암? 난 또 저 안에서 뭐 인터넷 이용불가 뭐 그런 병신 뻘 망상 그린 줄 알았는데 10억을 내야 함이래.
대륙의 웨딩드레스 수준. 아휴, 걔 씹 내절 아니냐? 웨딩드레스 끄트머리 그 저기 치마 단 길게 해가지고 그 저, 야, 뭔 개짓거리냐 이게? 저렇게 해야 잘 산다고 뭐 저렇게 해야 뭐 금술이 오래가니 뭐 이런 얘기로 또 저기 했겠구만. 비응실년들. 이 동아시아권에서 우리나라랑 중국만 지금 저 여자들한테 약간 좀 그 스윗 서윗하게 굴고 좀 이제 좀 배려 많이 하고 존중해주고 이러면서 존중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우리나라랑 중국만 좀 약간 그 버팔로 물소 성향이 좀 많이 강하다고 하더라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초식남들이 이렇게 저 이미 이어져가지고 결혼도 안 하고 오히려 여자들이 좀 남자들한테 그렇게 저 그러는 형국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 일본은 이미 다 지나갔대 그런 시기들이. 우리나라랑 지금 중국만 지금 이 모양이 꼴이야. 야 임마 뭐 인생 2회차냐 뭐냐. 민폐 레전드 이러다 전기줄에 끼는 거지. 아이고 너무나도 많이 봤던. 벤츠 E클래스 vs 제네시스 G80. 여러분들이라면 E클래스 가시겠어요? 제네시스 예? G80 가시겠어요? 저는 제네시스. 예, 저는 오히려 제네시스. 국산차의 품격이랄까? 네. 얼마예요? 입마들 겁나 비쌀 것 같은데? 8천만 하나? 와, 더 비싸네. 1억 460만 원? 야. 제네시스가 좀 더 많네. 저는 제네시스랑 벤츠랑 저는 이거 갈 것 같아요. 예. 저 돈이라면 예. 저는 예, BMW K1600을 갈 것 같아요. 예. 네. 저는 BMW K1600을 가는 게 나아요. 그냥 비응시나. 저는 바다 뒤지십시오, 병님. 요거 갈 것 같아요, 요거. 아, 요거, 요거. K1600 GT. 족간지네. 이야, 3900부터구나. 뽀대 우람하네. 비랑 노홍철 오도방구도 이쁘던데. 아, 그만하면 저 R18.
잘 나가는 애는 아니에요. 아. 넘어갑시다. 이거 넘어갈게요. 예. 아, 꼬물이들 너무 귀엽다. 이런 잔디 있으면 사실 강아지 정말 많이 키워도 괜찮을 텐데. 아유. 역시 고양이보단 강아지요. 맞지? 리트리버 바이럴이야? 현재 난리난 NC소프트블라인드 콘솔 게임값 너무 싼 거 아니냐? 한 3배 가격하면 살 거야? 지금도 6-7만원 하고 디럭스도 10만원도 안 되는데 물가 상승 생각하면 좀 너무 싼 거 같고 콘솔 주제들 양심이 없는 거 같아. 돈이 안 되잖아. 풀 패키지 가격 20만원이면 산다 안 산다? 20만원 1,000만 장 팔아봐야 2조인데 10년마다 1,000만 장 팔아야 1년에 1조씩 버는데 아직도 너무 싼 거 같아 게임 가격이. 콘솔 유저가 두세 배가 아니라 다섯 배 정도는 돼야 좀 트라이 할 만할 것 같은데. 20%도 안 되는 걸 보니 두 배도 힘들어 보이네. 보니까 레드데드 리뎀션 2가 3천만 장 넘던데 개발비 1,600명 7년 개발 마케팅비 포함 1조 들었을 걸로 추산. 1조가 아니라 7천억이라 쳐도 전작과 자사 게임 신뢰 노하우 쌓은 상황에서 3천만 장 7만원 2조 넘어서 1조 5천억 달성. 하지만 1년 이전 3년 추가 매출 거의 없음. 신생 콘솔 개발자가 진입하기에는 요원해 보이네. 경영진이 밀어붙이지 않으면 얘기 꺼낼 수 없는 구조. 야, 인마들은 대한민국의 그 게임계 그 현실이 정말 좀 참담하네. 여부터 이딴 생각을 가지고 있지? 장인정신이라는 게 있잖아. 이 게임 팬들이 마음속 안에 이제 불타고 있는 그런 로망들이 있고 나름대로 어떤 그런 게임 역사라는 것이 있는데 그냥 그 BM에만 미쳐가지고. 야, 인마들은 그냥 썩어버렸네. 뱀파이어 서바이버즈 금여 1,000원짜리 게임으로 몇백억 벌었다던데 무슨 키우키우. 네가 방금 한 말은 NC 직원 입장에선 그럴걸? 몇백억이요? 그거 저희 일주일 매출인데요. 아니 저희 뭐 새로운 캐릭터 뭐 게임 하나 그 저 뭐 예 BM 하나만 개발해가지고 뭐 새로운 이벤트 하나만 열어도 단 뭐 2-3일이면 뽑는 돈인데요. 장난하세요? 그럴걸? 내가 게임에 안 빠지길 참 잘한 것 같아. 그래, 이런 거 보니까 또 갑자기 또 내가 다시 저 능지가 다시 상승한다. 바이크 사고 나갖고 160만원 그거 박스랑 안개등 깨먹은 거 그것 때문에 계속 하루 종일 마음이 아팠는데. 그래, 내가 게임했다고 치면은 훨씬 더 싸게 먹힌 거지 뭐야. 맞잖아. 게임 하나 뭐 지르고 아이템 지르고 뭐하고 하는데 뭐 몇백만원 경쓰잖아. 좆빠는 소리 계속하네. 알았어. 여자가 쓴 오르가즘에 대한 느낌을 글로 서술해봤습니다. 제가 느낀 것에는 멀티 오르가즘이 가장 강한 쾌감이었어요. 근육이 수축하며 허리가 튕겨 올라가고 목에서 꺽꺽거리는 괴상한 소리가 나며 고기가 뒤로 꺾이고 배 안쪽에서 머리끝 발끝까지 마치 깨끗한 물 위에 물감 한 방울 떨어뜨린 것처럼 쾌감이 쫙 퍼져나가면서 오선생이 강냥냥 중강냥냥 강강강강강강강강 끝없이 치고 들어옵니다.
머리가 하얘지면서 눈앞에서 색이 바래지는 느낌이 들고 전신의 근육들이 뇌의 통제를 벗어난 것처럼 날뛰기 시작하는데 정신이 반쯤 날아가는 와중에 3만 년쯤 자다 깨어난 고질라처럼 괴성을 지르고 갓 잡아올린 싱싱한 활어처럼 팔딱팔딱 뛰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그 쾌감을 말로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 같아요. 말로 표현하기에는 너무 벅찬 감각이라 마치 전신이 클리토리스가 된 것 같은 무시무시한 느낌이에요. 쾌감이 너무 강해서 괴로운데 멈추진 못하겠고요. 중독자처럼 계속 하다보면은 나중에 울음이 터져요. 너무 좋은 게 너무 괴로워서 나중에 깨닫게 되죠. 아, 이 오르가즘이랑 통증이라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구나. 쓰고 보니까 제가 너무나 변태 같은 것인가요? 다 끝나고 정신 차리면 세상이 다 내 것 같고 붕 뜬 기분이 들며 만물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남자의 오르가즘은 현자 타임을 부른다는데 여자의 쾌감은 공자 타임을 부르는 것 같아요. 세상 인자해진다니 말이죠. 제가 그렇게 자비로울 수가 없어요. 마더 테레사인 줄. 아이 그 정도예요? 아이 이 남자분들 진짜 이런 반응이 나올 정도로 노력 많이 하셔야겠어요. 지금 여자친구 사귀시는 분들이나 뭐 그런 분들 계신다면은 진짜 노력 많이 하셔야겠어요. 예. 응? 아니에요? 겐진 정도는 돼야 된다고. 그치, 겐진성님이 대단하신 분이지. 겐진성님은 진짜 대단하신 분이야 진짜. 어떻게 그 얼굴로. 야, 그 AV 배우 그 저 누구냐 진짜 이쁘잖아 그 사람. 그 사람한테 나중에 그 애프터 신청 왔을 때잖아. 나중에 따로 한번 만나고 싶다고. 그 정도의 그 기술이면은 마인크래프트 근황. 개구리가 추가됐네. 아직도 패치 중이구나. 마인크래프트는 무궁무진한 게임이야. 뜨자마자 페페스킨 개구리 모드 뜸. 뭐 해달라고요? 다 보지 않았어요? 이번 페이지? 뭐 봐달라고 방금 얘기하셨던 거. 경진이가 뭐예요? 경태? 경태가 뭐예요? 경태. 오늘은 9번째 페이지까지 제대로 밀었네요. 택배견 경태 아버지 근황. 이게 뭔데요? 사채비 때문에 인스타 팔로워들한테 돈 빌리고 돈 안 갚고 있다가 경태이 강아지 아프다고 자기 강아지 아프다고 병원비 모금하고 굿즈 팔아가지고 토토하고 돈 못 빌려준다고 하면 바로 톡 씹고 유명세로 일 안 하고 경태 아프다면서 구라치면서 후원금 처받아 먹다가 의심각 나오니까 런했다고. 돈 빌린 건 팩트고 계정 폭파한 것도 팩트. 임마야? 체조선수 출신이었다고. 왜 그랬노? 걔보다 못한 놈이래. 1 페이지만 더 하고 다음 콘텐츠 기억. 아니야, 이번 딱 9번째 K페이지까지만 하자.
모르겠다. 모르겠어. 저게 뭐 뭔 일인지. 야, 근데 일을 안 하고 그렇게 주변한테 돈 빌리고 막 그래가지고, 아유, 내 주변에도 그런 놈이 하나 있었지. 금마, 저기 갔더만, 깜빵 갔더만, 금마 몇 년형 받았냐? 걔 있잖아. 걔 누구지, 여러분들? 유정우. 사실 나 유정우한테 받은 거밖에 없지. 유정우 별풍선 몇 개 쐈냐 나한테? 어휴, 많이 쐈죠. 봐봐. 펜타스. 선고 받았을걸요? 아마 지금 깜빵이 있지 않을까? 별로 돈 빌려달라 그랬는데 난 돈 안 빌려줬지. 미안한데 난 줄 돈이 없다. 그러더라고. 이거 도박이 참 무서운 것 같긴 해. 얼마 썼어 걔가? 아이디를 삭제했나? 아, 검색이 안 되는구나. 네. 원래 콧박이 엔터스였는데 없어졌어요. 미안한데 네 줄 돈은 없다. 이랬군. 그게 아니라요. 제가 돈을 안 빌려줘요, 애초에. 예, 전 돈을 안 빌려준 스타일이라서. 예. 저 오줌한방 갈기가 될까요? 아, 근데 초코바이 하나 먹으니까 참 좋다. 근데 두 개까지는 좀 부담스러워. 이게 더 커졌구나. 초코바이가 더 커졌대요. 더 커진 만큼 더 맛있어진 초코바이죠.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초코바이. 예. 안 먹어. 니네 먹어라. 자라가 또 단 거 좋아하잖아. 자라야! 자라 밥 줘야지. 자라야! 라이브 니 몇 개 먹을래? 저 하나만 더 먹으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다? 예. 와우. 와우. 쪽바이 물어. 네. 저지 애한 자라예요. 예, 말도 합니다. 아, 나 그 차를 또 보고 싶어. 랄프야, 그거 뭐였지? 아니 그 저기 너네 크로마키 정리하는 짤. 아, 그거 형이 쓴 글이요? 어, 자라 짤. 빨리 그 뭐로 검색해 나왔었더라? 제가 제목을 하나 올게요. 어제가 그 조선족이었어. 맞나? 아닌가? 이거 나 하 정말 죄송해요라는 글이거든요. 하 정말. 링크를 드릴게요. 아예 찾았어. 야, 진짜 미치겠다. 야, 진짜 각도가 저랬나. 다음 컨텐츠 준비하겠습니다. 노래하는 것도 노래자랑 AK-47 널 알라딘? 이게 뭐야?
자, 여러분들 이번 주 토요일은 코트를 웃겨라 할 거예요. 성접 창단 안 할 거고요. 보이스 리플로 할 건데,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글을 미리 써놨어요. 링크 보고 들어가셔서 하시면 돼요. 알겠죠? 네. 아, 모르겠어. 애들이 이상한 것만 하려고 그러잖아. 오줌 싸고 올게요. 그동안 영상 하나 보고 계실래요? 제가 틀어드릴게요. 아니야 아니야, 내 최근 영상 이런 거 말고 좀 재밌는 거 좀 틀어줘야, 틀어야지. 그럼 그런 것만 들을 거야?